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동시호가 상황 2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김세원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흐름부터 특징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전 0.3% 상승 출발했고 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좀 보합권 등락을 보였었는데 2시 이후로부터 그 좀 강세가 좀 커지면서 강세폭이 커지면서 지금 0.71%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좀 새로운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중 협상 관련해서 낙관 때문에 상승한 것 같지 않고요. 네. 하지만 그 중국 증시가 그 오전에 하락폭을 많이 하고 상승 전환에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지수 선물가도 상승 전환을 했고 이게 그 리스크 온 센티멘트를 조금 불러일으킨 건데 이게 어제의 하락에 의한 되돌림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홍콩 시위대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그 항셍지수는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되돌림 현상이 일부 나타나면서 엔화는 약세, 위안화는 강세, 리스크 온 센티멘트가 살짝 돌아온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주목해야 되는 지표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세 가지를 그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트럼프의 연설입니다. 트럼프가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독일의 ZEW 그 서베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포럼에서 연설을 하는 만큼 경제, 무역, 그리고 주식시장 등에 관련된 내용을 연설을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그 무역 협상 관련된 낙관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부정적인 그 언급을 할 경우 시장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그 독일 ZEW 그 서베이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데요. 반등 시기를 노리고 있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폭이 얼마나 큰지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저는 어제 미국 증시 보고 지금 증시 정말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시초가를 다 거의 대부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그 흐름이 오늘은 아시아 증시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아, 별로세요? 예. 시가가 뚝 떨어져서 했는데 그걸 거의 그래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 자체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은 거죠. 대신에 이제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뭐 보잉이라든지 웰그룹부츠 같은 특별한 개별 이슈에 의해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했고요. 아, 지수를 이끌었다? 예, 예. 그 이외의 종목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큰 개선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래도 강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어제 그렇죠.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이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금요일과 어제 이미 많이 반영이 네. 됐기 때문에 강세 출발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로 인해서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그 뒤에 강보합권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이 어제 이제 광군절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25% 넘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네, 신기록이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네. 상당히 큰 기록을 세웠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의 구매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 그다음에 올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 그다음에 미국에 뭐 그쪽 같은 경우도 전미 소매협회가 그 5년 평균이 전년 대비 3.7% 증가인데 이게 4% 증가를 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구매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중국 대미 수출이 매우 좋은 개선될 여지가 네. 있죠. 네. 물론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뭐 내년 넘어가게 되면 소비 지표들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좀 소비가 좀 둔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일단은 연말 랠리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주목할 부분이 중국인데요. 중국 증시가 장중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뭐 하락을 한 0.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우리 시각 1시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네네.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이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흐름이요. 예. 그 흐름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장중에 이때만 해도 오전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전 중에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 그게 한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플러스 0.2%로 바뀌었어요. 대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다들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이어가면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돌린 이유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자체에 개선된 모습을 좀 보였고 그 결과가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점으로 해석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좋은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미국과 중국이 발언 자체 그러니까 뭐 중국은 단계적인 관세 철회 합의했다. 미국은 그런 적 없다. 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라는 외교적인 수사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미국과 중국이 전화협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게 아예 단절된 줄 알았어요. 예. 관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그때만 해도 딱 스몰 딜이 되고 나서 나왔던 거는 그 곡물 수입. 곡물 수입 정도에 그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지나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아 그래서 APEC 정상회담에서 얘네들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관세 부과되는 부분들을 연기하기 위한 논의를 좀 할 것 같고 그 전에 얘네들이 또 차관급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 2차 합의를 하면서 이걸 뒤로 미룰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뭐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 전화통화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1차 협상만 잘 되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만 되면 정상회담 하려면 어느 정도 다 된 다음에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면 아 그렇게 되면 관세는 12월 15일 날 부과되는 뭐 추가 관세는 아 연기가 되겠구나 또는 9월 달에 부과됐던 관세를 처리하느냐 이 부분 또 이제 주목이 받을 수가 있죠. 네. 결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정상회담 일정만 나와도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나쁜 이슈가 많이 사라진 가운데 좋은 이슈들만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모습. 네. 나쁜 이슈라고 칭하는 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담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이 좀 더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게 소비였던 것 같아요. 소비 시즌인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미중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시장의 힘을 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